안녕하세요. 전 국민에게 희망과 사랑을 듬뿍 드리는 방송.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추석특집 전국 나눔 노래자랑의 오늘의 MC는요. 네, 저는 당신의 여자 휘파람을 부르고 있는 가수 김정화고요. 네, 저는 할미꽃 사연의 가수 송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수고해 주실 수학의 조강빈, 고경희 수학선생이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길정아 씨 반갑습니다. 아, 우리 네. 한복을 이렇게 또 곱게 네. 차려 입으니까요. 예쁘죠, 역시 한복이. 예, 잘 어울려요. 네, 그래요. 아,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추석 때는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친척분들 오랜만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들어 앉아서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네. 요럴 때는 좋은 얘기로, 네, 덕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그러면 주부분들께서 가장 내 아내분들 아주 가장 고생이 많죠. 남편분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상도 들여다 주시고 전도 함께 부치면서 송편도 빚어주시고 아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추석 특집으로 패자부활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길정아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패자부활전 만들었는지. 네. 네. 패자부활전은요. 네. 1월부터 네. 6월까지 월말 결선에서 아쉽게 2등, 3등을 차지하신 분들을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그런데 부득이하게 연락이 안 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 근데 나는 연락이 안 왔지? 연락이 안 돼서 못 드렸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에 배려 금상을 받으신 분이죠. 전남 순천시의 강지연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여름에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예, 예. 아유, 요즘에 순천 그 축제죠? 세계적인 축제. 정원 박람회. 예, 박람회. 예. 네,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가. 왜 못 가셨어요? 아니, 객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배려를 해야죠. 아, 그래서 지난번에 배려 금상을 받으셨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예, 마음이 깊으셔야. 그러니까 이번 네.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예. 네.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그렇게 조용히 보내야겠죠. 네. 근데 많으니까 예. 이건 경상도 발음인데. 네네. 친정이 진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역시 예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 절대로 안 고치십니다. 저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순천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까지 정확하게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말씨가 안 고쳐져요? 예. 예. 아, 시골에서 아주 농사만 짓다가. 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시잖아요. 네, 조금 떨리시겠어요? 예, 그렇잖아도 예, 노래도 그러고 그 명절이 또 다가오니까 또 친정 부모님인데 물론 그 시집 이제 시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네. 그 친정 쪽에 이제 부모님들이 양쪽 다 안 계시다 보니까 안 계세요? 네,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럼 시부모님은? 예, 그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십니다. 계세요? 네. 그럼 이번에 함께 이 명절을 보내시나요? 예? 추석 명절을 시부모님과 함께 보내시나요? 그렇죠. 저는 또 시본 사람이니까. 맏며느님이세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좀 힘드시겠어요. 예, 그러게요. 네. 우리 길정아 씨가 그냥 정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힘드시겠네요. 이러는데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힘들까요? 추석 때? 그 이제 모든 것을 그
객지에 있는 이제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그 동서들은 이제 객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뭘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일찍 못 오고 이제 모든 것을 물론 어머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큰 며느리 된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 그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세들이 오면은 네. 일찍 일찍 오면 좋은데 또 뒤늦게 와서 그냥 그렇죠. 드라마에나 나온 얘기지만 각 부모님한테 용돈을 쫙 몰래 드리면서 어떻게 형님한테는 좀 그런 거 없나요? 동세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세들이 좀 비울 때가 있죠, 솔직히. 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예. 이제 표현을 안 하고 맞아. 그 가족들도 그 들으시면 안 되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그래서 그러지 이게 시집이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 부모, 아니 친정 쪽에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서로 이제 그럴 때 서로 이해하고 이제 더군다나 제가 큰 자식이다 보니까 또 동서들은 동서들대로 저한테 부족한 점이 참 많겠죠. 잘한다고 해도. 맞아, 맞아. 네.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네. 더불어 함께 지나면 예, 좋지 않겠어요? 네. 네. 자, 오늘 하늘아 하늘아를 부르실 텐데요. 네, 네. 잘 부르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만면우님 노래 잘하셨습니다.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주세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점수들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노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패자부활전이잖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부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 다음에는 6월 28일에 희망 은상 받으신 분이에요. 경남 창원시의 하혜정님 연결하겠습니다. 모셔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미혼이죠? 아니요. 결혼했어요? 아기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몇몇 두셨어요? 아, 지금 6개월 아기 1년 있어요. 아,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2년? 네. 그러면 1년 지나서 난 거네? 네. 아. 신혼 좀 즐기고. 네. 신혼 좀 즐기고. 네. 그 앞으로 몇 남매나 더 두실 계획? 결혼했으니까 두 명 정도는. 더? 네. 앞으로? 앞으로 두 명 더? 네. 그니까 세 명 정도? 아, 아니요? 지금 딸인데요. 네. 1남 1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아니야, 더. 아니야. 지금요. 네. 3명 이상 낳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아유, 안 돼요, 지금. 아유, 왜안 돼요, 안 되기는. 아기 한명 키우는데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야, 세 명 정도 키우면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네.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지낼 계획이세요? 아, 네. 일단 대구에 형님네랑 저희 남편이 쌍둥이거든요. 어! 그래서 야. 쌍둥이 동생네랑 같이 네. 뭐 소주도 먹고 네. 소주도 맛있는 먹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이야, 그러면 대구로 가는 거예요, 대구? 아, 아니요. 저희 어머니 댁이 여기 창원시라서요. 네. 바로 옆이라 저는 금방 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어머님한테 그럼 추석, 시집 온 지 추석을 몇 번? 두 번 지내는 건가? 네네네. 두 번. 작년에 지낸 거하고 올해 지낸 거. 예. 네. 아, 그럼 올해, 우리 그 부모님께 네. 어떤 선물을 해드릴 계획이에요? 일단 작년에는 몸에 좋은 소고기 이렇게 선물 드렸었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냥 마음? 마음? 근데 어머님께 추석 때 이렇게 네. 가가지고 왜 제사 차례 준비다 그러잖아요. 네. 그 집은 어떻습니까? 아, 저희도 제사 지내고 하는데요. 누가 준비해요? 어머니가 다 하세요. 어머니께서. 며느님 뭐 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보조 역할. 반만 봐죠. 네, 저 직업이 영양사라서요. 어, 예. 예? 영양사요. 네, 맛은 잘 봐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송편 같은 건 직접 빚지 않으시고 어머님하고? 아, 송편은 저희 하나 간편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추석 때 돌아오면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거. 힘든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워낙 잘 챙겨주시고 형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알아서? 근데 저는... 형님이 알아주는 것 같아도 형님이 이렇게 좀 속으로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네. 형 좀 이렇게 제일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네. 형님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 그랬거든. 아, 어떠세요, 형님은?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그래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네. 네. 시어머님께 가장 시집 와가지고 네. 이 무서웠던 건 무서웠던 적. 저희 시어머니 무서웠던 적은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딱 보고 계실 때, 그러니까 예지력이 참 좋으세요. 혹시 저희가 막 부부싸움을 조금 했다. 그러면 너희 어제 무슨 일 있었니? 뭐 이런. 있었니? 꿈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네, 꿈에서 봤다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빠르시구나. 네. 근데 이제 또 대놓고 너희들 왜 그랬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러지 않았니? 이렇게 또 맞아요. 하시는. 예, 지혜로우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 부부싸움을 했다는데 부부싸움은 왜 하신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서로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요. 성격? 성격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 네. 맞춰가다 보니까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싸울 일도 없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네. 네. 뭐 아직 이제 신혼이잖아요. 근데 주도권 싸움을 네. 신혼 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죠? 그거예요. 네. 누가 주도권 잡았어요? 주도권. 아, 그냥... 반반하고 끝냈어요. 뭐 길게 해봤자. 봤자. 네. 친정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친정도 바로 집에서 코앞이라서요. 시댁가? 5분 거리? 아, 그리고 왔다 갔다 저는, 하시겠구나. 네. 흔한 말로 땡 잡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아주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애가 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아, 쌍둥이구나.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시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또 부럽네요. 그래, 그래. 부럽죠, 길정아 씨. 네. 빨리 시집가. 네. 예.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점수 주세요. 주세요. 10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아마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아마 눈이 좀 화려할 거예요. 10점짜리가 쭉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예. 지금 혹시 생방송 참여인가 하시는 예. 분들 계실 텐데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추석 특집으로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생방송 참여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예약 참여. 예약 참여와 무반주 참여만 열려 있습니다. 역시 네. 길정아 씨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멘트를. 네. 그렇습니다. 예약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정 2월 26일 우정 동상을 수상했던 분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김형건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참, 요 저기 이 추석이 이제 추석인데요. 네. 추석 그러면은 가장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돌아가신 어머님. 어머니. 아. 우리 송봉수 씨 노래 생각난다. 그래, 네. 맞아요. 어머님께서 어머님, 그래. 생전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제가 막둥이 돼가지고 네.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 그럼 더욱더 생각나죠. 네. 아버님은?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더 먼저 보고 싶다?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어머니인 것 같아. 네,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들으면 서운하시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 추석 때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고향에 어머니 뵈러 가야죠. 산소에. 어디? 김해입니다. 김해. 그러면 가족이 거기 누가 계시나요? 네, 큰 집이 거기에 계십니다. 큰 집이. 그러면 그 당일날 가시나요? 그 전날 가시나요? 아니요, 당일날 갑니다. 당일날. 네. 뭐 그 부산 거기 뭐 김에 가까우니까. 네. 예. 네. 그 우리 좀 귀성길에 차도 많이 막히고 좀 힘들잖아요. 장거리도 가야 되고. 그래도 마음만은 좀 풍요로우시죠? 네네. 네. 그러면 그 형님 댁에 가시나요? 네네, 큰집 형님 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형수님한테 네. 항상 이렇게 그 이 형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차례 가서 우리는 얼굴만 비치고 바로 차례만 지내고 오니까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세요. 수고 많다고. 아 예, 형수님 그 뭐 산소 돌보느라고 고생 많고요. 네. 제사 때. 신경 써주시고 네. 뭐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네. 명절에 이렇게 막 이제 손주나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용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나가시겠어요? 네, 예, 예. 어떻습니까? 좀 나갑니다. 몇 네. 명이나 이렇게 두셨어요? 손주는 하나고요. 네. 네. 뭐 큰 집에 손주들하고 하면은 뭐 큰 거 한 장은 나갑니다. 아이고. 네, 힘드시겠다. 큰 거 한 장 나가요? 큰 거 한 장이면 10만 원. 10만 원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는 건? 들어오는 거는 예. 아들하고 딸이 네. 또 보충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더 크다. 그죠? 수입이? 네. 네, 이게 맞아요. 나누는 정이죠. 네. 주위에 추석 때 좀 불우한 그 이웃을 이게 보면서 네. 좀 어떻게 도움을 한번 주신 적이라도 혹시 있으신지. 예, 네, 뭐 요양원 같은데 한 번씩 네. 가서 뭐 봉사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이렇게 또 나눔 노래자랑에 전화 한 통 걸어주시는 것도 정말 나눔을 베푸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전국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명절 인사 한마디 좀 하세요. 네,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 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배우 씨의 누가 울어 잘 불러주시고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2월 26일 우정 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김영건님 누가 울어 음악 주세요.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양반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 김정아 씨 지금 이제 세 분 노래 듣는 거잖아요. 네네. 좀 재밌지 않아요? 노래 실력들이 있으셔서. 아, 그럼요. 그리고요 오늘은요 정말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잘한다는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냥 다들 잘하시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래요. 네 점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점수 주세요. 네, 9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자, 이번엔 2월 26일에 희망 금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박명자님 연결합니다. 예쁜 목소리로 모셔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네. 아, 네. 올 더위가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냥 잘. 냉기고요. 네. 잘 넘기셨어요. 다들 뭐 저희만 더운 게 아니고 네. 우리 온 다 여러분들도 다 더우셔서 많이들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 목소리가 말이죠. 네. 아주 활발하시고 통도 크시고 손도 크시고 그럴 것 같아. 맞으세요? 네? 어떻습니까? 통은 크진 않고요. 네. 노래는 최고로 좋아하죠. 노래는 좋아하고. 네. 네. 목소리가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그냥 밝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요. 네. 우리 박명자 어머님은 어떻게 자제분들 몇 남매나 두셨어요? 그럼 삼남매요. 삼남매. 네. 다 출가하고. 아들 막내로 아들이고 큰 아들 가운데 딸 그래요. 딸. 네. 그래 다 출가했어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 며느님 보셨겠네요. 아유 그럼요. 며느리, 큰 며느리, 네. 막내 며느리 네. 다 보냈어요. 사위. 사위도 있고. 아이고. 사인 하나. 사위 하나. 네. 네. 이번 그 추석 때 다 오겠죠. 아유, 그럼요. 네. 네. 사위도 오나요? 온 가족 그러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요. 네. 이 명절에 명절 이렇게 지내 추석 명절 하면서 네. 이제 차례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와서 같이 하나요? 그러면요. 둘이시잖아요, 어머니. 네. 그러면 네. 이제 요새 며느리들이 직장 들어서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리미리 하나씩 미리미리 다 장만을 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며느리들이 와서 이제 내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한 거 저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차례상을 이제 차리죠. 네. 네. 어머님이 야 큰애 너 이거 해라. 작은애 이거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나요? 아, 그러면요. 제가 뭘 하면은 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할 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래 이거 하라. 그리고서 이제 또 그 주면 잘 하고. 네. 그래요. 아주. 그런데 며느리들이 늦게 오면 어떡하시나? 늦게. 직장 때문에 늦게 오니까 이래 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해놓을 테니까 너들도 얼마나 힘드냐. 직장 다니면서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직장 끝나면 천천히 잘 와라. 그러면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 죄송하냐. 다들 먹고 사느냐고 바쁘니까. 집에 있으면은 네가 오는데 다 직장 때문에 그러는데 다 그걸 뭐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그러면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착해고 착해요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들이 이제 차례 지내고 네. 이제 친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시댁에도 손님들이 올 텐데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나요? 아니면 야 어딜 가긴 어딜 가니 너 여기서 손님 치러야지 이런 시어머니들 계시대요. 어머님 어떻습니까? 근데요. 네.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시동생들이 두 분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아저씨 형 이제 우리 아저씨하고 이제 두 밑에 시동생 두 분이시라 네. 그분들도 바쁘니까 명절 시뭐냐 금세 가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없어요 손님들도 그냥 다들 바쁘다고 가버리니까 네, 네, 네. 요새는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며느리들도 이제 다 뭐 먹을 거 먹고 치울 거 치고 이제 앉아 있다가 또 야 빨리 친장에 또 가봐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들이 또 알아서 저들이 가니까요. 알아서. 어, 뭐 하냐? 뭐 어이 뭐 왜 가냐? 이런 거 알아요 저는. 근데 어머니 네. 솔직히 속마음을 네. 털어놔 보세요. 며느라 난 이게 서운하다. 그 서운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전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요 빨리 하세요. 아유, 아니 빨리 그렇지 서운한 않아요. 거. 네? 그렇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큰 어머니... 며느리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작은 며느리도 서운한 거 한 가지 얘기해봐요. 서운한 건 진짜 없어요. 난 네. 요새는 옛날 시어머니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머니 네. 서운한 거 말고 우리 며느님 두 분께 또 바라는 점 앞으로의 아 잘하는 우리 나한테 잘하라는 거요? 바라는 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너희들 잘 살아라. 이런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직장 잘 다니고 또 이렇게 명절 되면은 또 잊지 말고 오는 걸로도 참 만족해요.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건강하면 됐고요. 그래요. 네. 신사동 네. 그 사람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해녀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르러 가는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아이고 활발하신 시어머니 어머님들 네. 마음은 내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내 아들한테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댁 며느님들은 워낙 잘하나 봐요 네. 시어머니가 또 한통하시고 네 좋은 자,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점수 주세요, 주세요. 40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그래요 네 분 들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아, 생방송 참여는 안 되고요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생방송 참여 말고 네. 예약 참여와 무반주 참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예 번호도 알려주세요 060-608-1004번 060-608-1004번 우리 고유 번호죠? 네. 네 전화 걸어주시고요 네. 예약 참여와 무반주 참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예약 참여 몇 번 누르나요? 예약 참여 2번 무반주 참여 3번 예,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서 번호를 누르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가수 중에도 아주 참 예의가 바르고 참 아주 목소리도 예쁘지만 마음씨가 예쁜 가수입니다. 제 옆에 있는 당신의 여자. 나는 정말 그 제목 자체도 이렇게 가끔 집에서 모니터 하면서 들어보면은 길정아 씨 노래 부르는 모습도 예쁘지만 정말 내가 당신의 여자다.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네. 아주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 길정아 씨의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여자 뮤직 큐. 당신의 여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길정아 씨 보고 네. 옛날에 그 먼저 네. 불렀던 노래가 휘파람. 네. 예.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그러니까 그 저 탈북 가수인 줄 알아. 새터미. 그렇죠. 새터미. 예, 그렇죠. 근데 네. 전혀 아닌데. 근데 길정아 씨가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이번에 당신의 여자 많이 부르셔서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3월 28일 희망 금상 받으신 분입니다. 박형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아, 예. 아유.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아유, 그러게요. 예. 추석이 돌아오면은 예.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요?
제사 지내러 가는 게 물론 저 친척들 만나도 좋지만은 네. 운전하는 게 좀 걱정되죠. 운전? 운전.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이고요. 예. 또 처갓댁은 또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아. 우리 장모님 혼자 사시니까 예. 네. 저는 추석 미리 전에 예. 한 16일이나 17일 날쯤 예. 그 담양 먼저 들렸다가 네.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예. 자고 그러고 이제 추석 전날 이제 올라와서 김제로 올라와 제사 지내고 김제로 갔다가 예 이제 담양에서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담양 찍고 김제 둘러서 올라오시는 이렇게.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제사 지내고는 이제 뭐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이것저것 해야죠. 그렇죠.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흥에서 그 담양까지. 평소에는 3시간 남짓이면 되는데요. 네. 한 6시간은 잡아야죠. 그렇죠. 아, 귀성길은요. 그러게. 근데 평일에 가면은 한 3시간 반에 4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 그런데 말이죠. 내려갈 때는. 그런데 말이죠. 네. 사위 입장에서 네. 장모님 댁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모님 댁에는 저기 사위분 말고 다른 가족은? 다른 가족은 없고 혼자 사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위가 한 분밖에 없어요, 장모님이? 아니, 여럿 있는데요. 네. 다 따로따로 이제 그 사람도 스케줄에 따라 틀리니까 모르죠. 저는 제 도리만 하니까요. 아, 도리를. 네. 그래야 아들보다 사위를 이게 잘 둬야 돼. 저는 전화도 거의 뭐 일주일에 5번은 하고요. 예. 와. 늘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 장모님께. 넷째 사위예요. 예. 몇째 사위? 네, 셋째 사위입니다. 셋째. 야. 우리 장모님 그래 전화 이렇게 통하실 때 어떤 얘기들 주로 하세요? 건강하신다고 그러고요. 네. 네. 뭐 맛있는 거 밥 잘 잡수시라고 그러고요. 예.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김제에는 부모님 안 계시고? 예, 다 양심도 돌아가시고 큰형님만 사십니다. 아. 선산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아, 예, 예. 그럼 예. 박정현님은 자제분들은 몇 남매 낳으셨어요?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예, 딸은 했고 아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그럼 사위가 다니러 올 거 아니야? 어째 우리는 그 그래서 부정 때는 안 가고요. 네. 추석에 가고. 네. 이제 추석 세고 올라오면 이제 만나죠. 전에 만나든지 이제 그러죠. 아, 그러시구나. 네. 아유, 오늘 아주 아유 이진간 노래네. 예. 예, 이진간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아, 그러십니까? 예, 만나면 이진간한테 또 말씀 드릴게요. 우리 네, 고향 사람입니다, 이진간 씨. 아, 이진간 씨가.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네, 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고통이었어요 냉정이 싫다고 고백했다면 가슴 아프지만 잊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아주 잊지는 말아줘요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바람 불며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 정말 사위 사랑은 장모 네, 이런 말이 아주 딱 맞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하시는 거야. 야. 네, 점수 볼까요? 그래요. 점수 주세요. 네, 9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3월 28일에 희망 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산 진구의 강남규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네.
이번 추석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예, 계획이 뭐 별일 없고. 네. 저는 우리 할미하고 둘이서 집을 지냈는데. 네. 애들이 서울도 있고. 네. 대구도 있고. 대구도 네. 있고. 미국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다 모이는 날이죠. 그래, 손주도 봐야 되고. 네. 뭐 손주 보는 즐거움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네. 보고 싶으시겠어요? 멀리 있으니까. 네. 자주 보지도 못하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못 올 거고. 예. 그쵸? 예. 예. 아, 그러면은 추석에는 송편을 직접 집에서 빚으시나요? 송편은 빚는가 안 빚는가 모르겠는데. 모르죠. 이렇게 무관심하다고. 예. 네, 들어오면 하겠죠, 뭐. 아이고, 이렇게 무관심해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아내분께서 예. 이 차례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그럼 저는 식가족들이 와서 하니까. 네. 원래 뭐 남자들이 그 뭐, 설치 잘 안 하잖아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안 하지. 네. 안 도와주세요? 아, 도와줄 거는 집안 청소를 하고. 예. 청소, 청소. 식물 음식이면 예, 마음, 예. 마님 하고 와서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예. 그렇구나. 이번에도 예. 또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이번에 그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손주인가요? 예, 손주가 제일, 손주들이 제일 보고 싶죠. 손주들 그러는데 손주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손주들이 합이 네이나 됩니다. 아, 많으시네요. 예. 네, 그 중에서 아이고. 가장 이쁜 손주. 예, 뭐, 지금 뭐, 가장 이쁜 손주 하면은, 네. 내 손주도 그친 손주도 있는데, 네. 그 누구 들먹이면은 좀 편파적이라서. 그죠. 그 두 번째 가는 사람 듣잖아요. 듣들은 막 서슴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서운하죠. 그냥 아니, 그럼요. 물어봤어요. 네. 다 좋다 그래야지. 그럼요. 네. 아이고. 자, 이번 추석 때 그러면 용돈도 좀 꽤 많이 이렇게 좀 저기 하겠네요. 좀 넣어가야죠. 네. 용돈이 좀 절단하지 싶어요. 네. 그러면 자제분들이 올 때 가지고 오진 않나요? 무엇을요? 용돈. 그러니까 아버님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바치는 거 없어요? 자제분들이? 뭐 내무부에서 하니까 네. 집안에서 하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내무부 뭐. 장관님께서 예. 이제 알아서 네. 하시죠. 뜯어가지만 네. 않으면 다행이지 뭐. 네. 예? 예, 예. 자, 차라리 꿈이라면 네. 오늘 부르실 텐데요. 예.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라리 꿈이라면 음악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도 아주 구성지게 그냥 잘 불러주시네요. 그래요.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점수 주세요. 주세요. 예, 점수가 아직 네 나왔습니다. 네. 자,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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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아주 고른 점수.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4월 30일에 희망 금상을 받으신 분이네요. 김인섭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요. 아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너무 좋아요. 저희가요,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한복 좀 곱게 차려입었는데 잘 어울려요? 아유, 아주 예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추석 네.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석이요? 네. 그저 저기 뭐야,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죠. 아버님? 네. 어머님은? 어머님은 지금 생전에 계시고요. 어, 그러세요? 네. 예.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5년 됐습니다. 오. 오래되셨네요. 네. 네. 생전에는 어떤, 이렇게 잘해주셨나요? 아유, 옛날 아버님이라 아주 엄하셨죠. 엄하셨어요. 네. 그냥 어디서 좀 약 좀 한 잡수고 오시만이요. 네. 아주 숨기에 아주 그냥 바빴어요. 집안에 그냥 아버님 아주 좋시다. 네. 벌써 아버님 벌써 저기 산 넘어 벌써 목소리 소리하고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그냥 아버님 오신다 그냥 아버지 오신다 막 숨는 게 일이에요. 그냥 네, 비상 울리는 거야 그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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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또 장남이라 아주 더 아주 무서웠어요. 와. 엄하셨습니까 평소에도? 네. 예. 예전에 뭐... 부모님들은 첫 번째 자녀분들부터 이렇게 딱 규율을 네. 잡아내려오셨잖아요. 네, 네. 아주 그러니까 그냥 장남이니까 네. 가장 엄하게 또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런데 뭐가 보고 싶으세요? 아, 그래도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연세보다도 내가 지금 한 12년을 더 살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좀 이제 네, 네, 네. 후회가 되고 네. 그때 뭐 제가 또 이렇게 뭐 나이도 이제 많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님은 86세예요. 86세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신데 이제 뭐야 무릎이 이제 좀 많이 아프시다고. 그거야 뭐 네. 연세가 드시면 다 노환 때문에 관절도 있으시고 그러지요. 네, 네. 같이 모시고 사나요? 네, 네. 아, 같이 모시고 사세요? 네. 예. 이번에 차례 지내면서 그럼 사모님이 상당히 힘드시겠네, 그렇죠? 네, 집사람이 많이 힘들죠. 네. 제가 많이 이제 도와주죠. 시장도 다 받아다 주고. 어머, 네. 시장도 같이 봐주시고요. 네. 네. 근데 솔직히 부인이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한테 네. 잘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언젠가 있어요? 아,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아주 잘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글쎄요, 솔직히요. 네. 뭐 진짜 항상 그래요. 제가 네. 자기 뭐 마음으로다가 어머니께 뭐야 잘못해 드린다고 항상 나는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도 네. 잘해주지 못한다고 항상 이렇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말해줘서요. 항상 고마워요. 참 고마운 부인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추석 때도 집에서 차례 지내실 거잖아요. 네. 그럼 부인이 또 다음 이거 다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러면 자제분들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뭐 길정아 씨 말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안심이 되고요. 네. 네, 이제 명절 보내시면서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내분께 한 말씀 하시면서 노래 들려드린 거 어떨까요? 네. 네. 조금 좀 뭐야.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냥 뭐야 창고 타령 조금 불러면 안 될까요? 철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시작. 시고. 얼씨구나 하지 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친다고 서로를 말아 한번 피었다 치는 줄을 나도 본 거니 알건만은 그 정도 같습니다. 아유, 예, 예. 아유, 네. 소리를 하셨네요. 보통 소리가 아니시네. 자, 원점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자, 김인섭 씨가 부릅니다. 원점 음악 주세요.
좋아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사연들을 내 원굴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넘어버리 나는 정말 바보야 목소리가 아주 이 감미로운 소리인데요. 쩍 아주 그래도 너무 잘 부르시죠? 네, 우리 네. 어머니 여든 넘으셨는데 앞으로도 또 100세 그 이상까지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유, 우리 네. 김정하다운 얘기네요.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주세요. 10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그래요. 자, 이번엔 4월 30일에 희망 은상을 받으셨던 분이죠. 서울 구로구의 김영봉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오빠다. 송봉수 선생님, 길정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추석입니다. 네, 추석이요. 예, 추석 그러면은 가장 또 이렇게 좀 먼저 보고 싶은 분. 우선 아버지요. 아버지? 아,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네. 제가 그 뭐야 그 아버님 얼굴을 제가 몰라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진만 보시는데 네. 이 추석 명절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이렇게 아버님이 보고 싶으네요. 네. 아, 그 아버님이 네. 얼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구나. 아, 예.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냥 어렴풋이하게 네. 그 아파 누워있으면서 사과를 다 쓰시면서 사과를 이렇게 잘라주시던 그런 생각은 가끔씩 나요. 그런 생각은 네. 나고. 예, 예, 예. 옛날에 아플 때나 사과를 먹었잖아요. 예, 그렇죠. 바나나 예. 이런 거. 예, 예. 아프면 특별히 사오는 과일이 예. 바나나, 사과 그랬잖아요. 사과도 뭐 이게 생군가 이렇게 한참 놔뒀다가 뭐 겉에가 꺼뭇꺼뭇한 거 있잖아요. 아유, 맞아요. 네. 예. 그럼 아버님에 대한 그 얘기를 어머님께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이제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죠. 5, 6년 전에. 네. 그러면 그때 어머니께서 생전에 계실 때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향에 어렸을 때 그 왜 시골에서 농사일 때 보면 그 뭐 피리 불고 뭐 장구 치고 전복 그래 놀이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피리를 부르셨다 그러더라. 피리. 네. 멋지시다. 피리를 부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술 한 잔 잡수시면 이렇게 피리를 잘 부르셨다. 그렇게. 아, 그렇구나. 혹시 우리 아버님 김영봉님도 피리 부세요? 아 저는 피리는 잘 못하고요. 네. 하모니카는 잘. 아유. 역시 물려받으셨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부모님 살아 생전에 아버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연세가 얼마에 돌아가셨나요? 아 81살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예. 뭐 나이 많이 잡히셔 돌아가셨죠. 네. 네. 가장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아, 제가 그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임종. 못 봤습니다. 임종을 못 보셨어요? 아, 임종을 못 봐가지고 그게 지금도 엄청 후회되고 네. 그래요. 왜 못 보셨어요? 아,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갔었죠. 가지고 그런데 형이 우리 큰형이 큰형이 다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아유, 그러게요. 어쨌든 어머님 살아생전 효도를 다 못한 게 많이 후회가 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엄청 후회되죠. 그래요. 네. 아유, 오늘 어머님이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네네. 조승구가 부른 난 네. 부르실 텐데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네.
경기 찐내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노래도 잘하시네요. 네,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네, 9점 보너스 9점. 네, 이렇게 또 네 분을 또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저희도 쉬어 갈 텐데요. 우리 효녀 가수 대표적인 아주 우리 효녀 가수입니다. 이효정 씨 고향으로 갈래. 이 노래가 참 이번 추석 명절하고 딱 아주 궁합이 맞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마음의 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 뮤직 큐! 사랑하면서 너
갈래. 송봉수 씨가 또 옆에 딱 계셨네요. 네. 먼저 우리 한마음 네. 복지TV 8주년 기념 함께한 예, 개그 장면 때, 예 불렀던 네. 자, 아, 오늘은요. 예. 패자 부활전으로 이렇게 추석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 아쉽게 2등, 3등 하심 분들을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참여가 안 됩니다. 네, 생방송 참여 안 되고요. 예약 참여 2번과 무한 참여 3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약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5월 30일에 희망 은상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충남 아산시의 박선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요. 예, 예. 아, 참 이번에 이제 추석 이제 추석인데요. 이번 네. 추석에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제사가 있어요.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죠. 어떤 집이든지 다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아버지 우리 아저씨가요 장남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혼자 지내시는 게 아니라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요. 이제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어요. 얼마 네. 전에 4월달에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같이 지금 할 생각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어머님은 기분이 좋지만. 며느님은 부담이 많이 갈 텐데. 그러겠지. 아무래도 떨리겠죠. 처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 지낼 거 아니에요? 처음. 예. 네? 네,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고 처음 이렇게 같이 명절을 보내면 정말 남다르실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이렇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그냥 뭐 맛있게, 재미있게, 사이좋게 지내야죠, 뭐. 어머님 생각에는 이 기분 좋다는 게 이제 내가 그동안 혼자 힘들었으니까 너 오기만 해봐라 너 너. 이러고 또 시집살이 시키기 때문에 기분 좋으신 건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시고. 네. 예. 그럼요. 그냥 농담으로 또 여쭤봤어요. 그런데 며느님을 늦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우리 아들이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네. 오, 아드님이 지금 연세가 나이가? 34 됐어요. 네, 뭐 그러면 뭐. 그런데 차례를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님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형 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요. 네. 자상해서 많이 거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뭐 힘 안 들게 하죠.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시동생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안 와.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다 내가 해놓으면 그때 형님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오나 보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솔직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네. 서운하면 지금 말씀하세요. 너 뭐가 서운하다. 동생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동서가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 괜히 여쭤봤네. 네. 아니. 몇 년 됐거든요. 네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죠. 아유,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 때 이 새 예. 며느님 이렇게 보시면서 타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면서 그 며느님에게 아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시집살이 안 지킬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며느라가 너 우리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하다. 고생 시켜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아, 네. 며느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요. 네. 자, 길정아 씨 우리 상처 들어볼까요? 네, 어머니 오늘 노래 잘 불러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꼭 장원하세요.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처 음악 주세요.
아물지 않는 지난 날의 애상처 바람이 남도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는 저 기대여 안전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열창입니다. 열창.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9점, 10점, 10점 보너스 9점.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5월 30일에 사랑 인기상을 수상하셨던 인천 연수구의 유원길님 연결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목소리 네, 다시 아유, 들으니까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저 송봉수 선생님 또 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요. 네. 아, 길종아 님이신가 보다. 네, 맞아요. 아, 네,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네. 네. 아, 그런데 유원길 님은 네. 가장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네. 뭐 보고 싶은 사람이나 예. 뭐 후회되는 일이나 뭐 기분 좋은 일이나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제가 제 어머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살아계세요? 예예. 예, 예. 네, 어머님인데 네. 제가 불효를 많이 한 제가 맏자식인데요. 네. 불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예, 몸이 따라주지라는 걸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고요. 네. 어머니한테 제가 효도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네. 그동안에 뭐든 제가 다 죄를 용서받고 어머니한테 빌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네. 네. 어머님께 평소에 이렇게 좀. 그러게. 아니,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자제분들은 항상 아무리 잘해도 네. 부모님 마음만 같겠어요. 예. 네. 그런데 마음과 그렇게 뜻이 잘 이루어지질 않네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머님은 인천에 살고 계신데요. 같은 인천이네요. 네네. 예. 그러면 예. 저희한테 자주 찾아뵙질 못해서 항시 재수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고 네. 이제 어머님이 계셔 인천에 네네. 자 시작을 어머님부터 말씀하세요. 시작. 어머님. 저 유원길을 용서하십시오. 이 맏자식이요. 자신은 못한 점 어머니한테 정말 항시 송구스럽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한테 꼭 효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머니 그날 그때까지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저 맏자식 크게 그 아버님 어머님한테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네. 네. 이제 이번 명절 이번 추석에는 어머님 뵙는 거죠? 예. 아 어머님 뭐 그럼 물론 뵙겠죠. 네. 이번에 뵈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뭐 그동안에 이제 지나간 얘기라도 붙은가 앞으로. 네. 손도 꼭 잡아주시고. 아 그러면 당연하죠. 예 예. 네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머님 용돈 전 이제 방송할 때마다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 방송을 예. 많이 하는데. 아 이거 뭐 저 어르신들은 다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유원길님. 근데 이거 마음대로 자식들은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마음같이. 우리 유원길님은 어머님 용돈을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 꼴? 그렇죠. 한 달에 한 번도 드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부모님,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용돈 자주 주는 거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아들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예. 그죠. 뭐, 그런 건 뭐죠? 생각지도 네. 않고 있고요. 네. 네. 몰래 이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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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 모르게. 네. 우리 장모님도 계시죠? 돌아가셨어요. 아, 장인 장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머님 계시니까. 네,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래요. 두 이제 네 분께서 이제 어머님께 또 잘 효도하시고. 네. 네. 그럼 이번에 그 추석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겠네요. 그렇지요. 이제 다들 네. 모이고. 모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으로 네. 이제 어머님 댁으로. 예, 예. 네. 찾아뵈야지요. 네. 이 꿈이여 다시 한번 노래가요. 예, 예. 상당히 이게 어렵고 좀 그런 노래인데. 네네.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이게 상 받으셔서 예. 어머님께 딱 선물 네. 드리고. 네, 그래야 되겠지요. 네, 네.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뭐 항시 부르던 노래고 제가 노래를 워낙 즐겨해서요. 평소 실력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꿈이여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꿈이여 다시 한번 해갖고 그늘 속에 그리운 영을 지어 하늘에 속삭이는 은곳들 깔무지게 몽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오너라. 어유 정말 잘하시네요. 네. 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주세요. 10점, 10점, 9점. 보너스 10점.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했던 그 말씀. 네. 아, 참 우리 방송이 좋은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방송에서는 뭘 못 느껴볼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방송이지요. 예, 오늘은 생방송이 네. 아닙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길정아 씨 예쁜 목소리로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생방송 참여 1번은 안 되고요. 네. 자, 060-608-1004번 전화를 걸으시고요. 2번 예약 참여, 그리고 3번 무반주 참여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 예약 참여는요, 15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15곡 중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한 곡만 다 선택을 하시고, 노래는 1절까지 불러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1절까지 불러주시고, 또 별표 누르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3번 무반주 참여는. 같은 방법. 15곡 중에 부르고 싶은 노래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냥 무반주 상태에서 똑같이 노래 1절 불러주시고 별표 누르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 의무 채널인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 나눔 노래자랑에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르시고 싶은 노래 그리고 사연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우선적으로.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네. 홈페이지 나오죠.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노래 실력이 또 출중하신 분들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네. 네. 먼저 인기상에게 복지TV 로고가 새겨진 탁상시계 예쁘거든요. 요거 드리고 또 아차상에게는 모기장. 네. 모기장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원 수상자에게는 홍삼 액기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래 자랑도 하고 좋은 일도 하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전화로 쌓인 ARS 수익금 어떻게 사용되죠? 네, 자 우리 주변에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분들 특히 이런 명절 때 또 연말에 많이들 생각이 나시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중하게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사랑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복지TV는 장애인과 함께 방송하는 그 방송인 거 다 아시죠?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이런 많은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복지TV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패자부활전 네, 시간이고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나기 전에 네. 그 공간이 바로 복지신문고라는 공간이에요. 그 마무리가 중요했네. 그렇죠. 복지신문고 문을 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 답답한 얘기, 네, 하고 싶은 얘기 전부 복지신문고로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6월 28일 배려금상 받으셨던 분입니다. 경남 진주의 갱남 진주입니다. 황정숙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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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남 황정숙 선생님, 네, 배정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갱남 진주지요. 예. 아이고, 참말로. 이번에 아이고, 동선생님 만나보기 너무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주 그쪽 다녀온 지 5월 달에 다녀왔어요. 아, 예. 오시면 다음에 전화 주이소. 아이고, 전화.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려나 보다. 예. 네. 그래요. 아, 이 홍콩 여행 손잡이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아, 이번 추석 때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 좀 말씀하세요. 아, 추석 때요. 네. 추석에 우리 집에서 제 사모시고 네, 또 사위하고 딸하고 집에 오면은 네, 또 손자들하고 같이 보내고 그럽니다. 보내고 아들 며느리는 없고. 아니, 며느리는 없고, 예, 사이하고 있습니다. 사위. 아, 사이하고. 예. 네. 그럼 딸만 있습니까? 아들은 있는데, 아니, 장계를 안 갔습니다. 장계를 안 가고. 예. 몇 살인데요? 32입니다, 아들이. 아이고, 와, 안 갔습니까? 가면 하니까 안 가네요. 아이고. 조금 더 있다 가도 되는데요? 그렇지. 뭐. 며느리 네, 빨리 봐봐야 뭐, 힘만 들죠, 뭐. 내 품 안에 자식이라고 품 안에 이렇게 아들하고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부모님 예, 마음이시지 또. 사위가 네, 자기 집에 차례 안 지내고 처갓집에 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모시고 네, 또 낮에 되면 옵니다. 낮에. 예. 낮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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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위가 이렇게 이쁠 때가 언제 가장 이쁜가요? 아유, 사위가 맨날 예쁩니다. 너무 잘하고 예, 네, 너무 사위 좋습니다. 예, 사위가 한 분? 예? 한 분?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사위가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근데 오면은 그냥 맨손으로 와요? 아니면 아닙니다. 뭐 좀, 그럼 또 제 용돈도 많이 줍니다. 용돈. 솔직히 얼마나 줘요? 용돈 예, 많이 줍니다. 많이. 그냥, 예. 그런데 사위가 줄 때도 있고 따님이 몰래 안 주나요? 아니, 딸은 절대로 안 줍니다. 고약스럽네, 고약스럽네. 딸은 절대로 안 주고 예, 아, 예, 사위가 다 줍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야, 한 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 네. 그래도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사위권 몰래 사위권들을 받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아니, 딸은 절대로 심지한 게 안 줍니다. 와, 그러지. 그 따님이 현명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사위분, 우리 남편분이 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딱. 또 제가 버리니까, 제가 버리니까 엄마가 이제 젊고 안고 젊고 버리니까 뭐, 돈이 많이 필요 없다 싶어. 그, 딸은 절대 누구들이 안 줘도 뜯어가지만 말 그래. 그죠? 안 뜯어갑니다. 안 뜯어갑니까? 예. 자, 홍콩의 왼손잡이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어머니. 예. 자, 음악 드릴게요. 예, 예. 자, 홍콩의 왼손잡이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아.
아유, 목소리도 이쁘고. 그러니까요. 노래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래요. 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아이고, 이렇게 오늘 참 노래 다 잘하시는 분들만 나오셨는데요. 자,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1월 28일에 우정 동상을 수상하셨던 분인데 경기도 이천의 최성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쌀이 유명한 동네, 도자기 유명하고. 그러니까요. 산소유 유명한 동네. 이렇게 그죠?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네, 우리 아버님.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1월 달에 예. 만나고 저희 지금 만나시는 거죠? 글쎄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제가 네. 그 참석을 해가지고 네.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네네. 그래요. 이번 네. 추석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 저희가 장남이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다 올라와요. 네. 와가지고 집에서 그 뭐 음식 좀 준비한 거 나눠 먹으면서 네. 적당도 나누고 저희들은 형제들이 네. 이제 그 저 체육을 좋아해서 공을 그 공차로 많이 가고 공차로 예 족구 네, 족구도 하면서 네. 예, 편 나눠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원이 맞아야 될 거 인원. 아 인원 뭐 한 우리가 다 모이면 한 21명인가 2명이 돼요. 아이고 세상에. 아, 아니,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추석날 아, 공을 차요. 아, 이거 좋죠.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추석날 그러면 다 차례 지내고 운동장 가자! 그리고 이제 공 차러 가시는 거예요? 아, 그 운동장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렇군요. 어, 아, 네네. 하긴. 야, 난 추석날 또 공 차는. 가족은 처음 네. 아니, 가족분들 모이셔가지고,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꼭 싸움하시거나, 뭐, 안 좋은 언성 높이시는 것보다, 그렇게 보내시면 정말 좋겠네요. 아, 건강에도 좋고, 네. 또 술도 네.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건강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 아버님 가족, 자제분들은 몇 남매나 드셨어요? 5남매 뒀죠? 아이고, 많이 드셨네. 네네. 그럼 맨날 아들 및 딸 및? 아들 하나, 딸 넷. 이야. 그러면 있어봐. 그러면 다 맞네. 시집 장가 갔나요? 아, 그 결혼은 그 뭐야, 그 딸들은 다 시집을 보냈고. 네. 아들만 아직까지. 아직까지 며느리를 못 보셨네. 아드님이 네네. 막내 아드님이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째 나이가 좀 들었어요. 네. 오, 둘째 아드님이세요? 뭐 아버님 연세가 65세면 아드님 들었어 봐야 뭐 얼마 안 들었겠는데요. 뭐. 네. 40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40이? 어, 좀 걱정되시겠다. 계속 걱정하지 마세요. 딸 요즘에요. 며느리도 네. 며느리지만 딸들 네 분이라도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다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잘합니다. 사위 네 분이 한꺼번에 같이 내외 와봐요. 얼마나 흐뭇하시겠나. 아, 다 오죠. 네. 네. 이번 추석 때 우리 아버님께서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아, 바람이 있다면은 자식들 첫째는 건강이 제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건강하고 가정 화목하고 자기 하는 사업에 충실해서 네. 번창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해서 장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네네. 자, 천사 같은 아내 부르실 네. 텐데 사모님이 네. 천사 같은 아내죠? 그렇죠. 네. 생각하면서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천사 같은 아내 음악 주세요.
예전에 몰랐어요. 저금에는 기억해요. 아픔도 많았지. 나는 행복합니다. 잠든 아내 바라보면서. 아유,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점수 하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네, 또 이렇게 네 분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송봉수 씨의 노래죠. 할미꽃 사연 요즘 정말 많은 사랑 주고 계시는데요. 네. 아, 이런 명절 때 특히나 더욱더 많이 생각나는 우리 어머님. 네, 네 어머님 생각하면서 네. 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뮤직 큐. 외로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바라보며 눈물을 짓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고부라진 할미 있고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허공에 번져
여기가 아주 그냥 예쁘고 할미꽃이 아주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요. 네. 추석 그러면 길정하시는 네. 노래로 따진다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추석에요. 네. 뭐 이제는 귀성길 또 이렇게 노래 가야 노래. 되니까 우리 고향에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면 이제 표를 또 끊어야 되잖아요. 차표 한 장? 차표를 또 끊어야 돼.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아,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렇죠. 이런 네. 차표 한 장 노래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어른들이 네.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네.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어떤 생각이요? 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에헤이야 대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군나 방아 방아 물방아요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고수름하다 깻묵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사막사방에 율미방아요 찍기 좋은 절구방아로라 에헤야 대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군나 방아 방아 물방아요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이요. 아, 우리 어르신들 막 박수가 막 정신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얼마나 좋은 노래가 많아요. 자, 결과 나왔을 거예요. 어머, 봤어요? 그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 네? 주세요. 같이 가자고. 네. 결과 주세요. 자, 오늘의 인기상입니다. 인기가 참가번호 9번 박선희님 상처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아차상 발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아차상 참가번호 2번 하혜정님, 애가타 불러주셨죠? 네, 오늘의 장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네! 아, 참가번호 10번 유원길님 꿈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만나보겠습니다. 유원길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이고, 예, 예, 예. 우리 인천에서. 예, 부모님께 네. 부려라 그러시더니 예. 이제 그냥 효도를 하게 생겼네요. 어떻습니까? 네. 네, 가서 네.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네. 부모님들한테 또 어머님한테 네. 또 이렇게 내가 또 부려지만은 네. 아빠를 잘한다는 의미로 해서 노래 열심히 해서 장원했다고 네. 가서 자랑 좀 할 것입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번 좋은 예,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예, 예, 잠시 감사합니다. 앵콜성 있으니까 예.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준비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유 길정아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네. 참 이효정 씨가 오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셨는데 예, 길정아 씨가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제가 또 흐뭇한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명절, 고유의 명절, 대명절 아주 잘 보내시고요. 네. 또 늘 우리 복지TV 함께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네. 좀 예, 어려운, 어려운 이웃분들, 아니 명절 때 또 어디 못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요.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추석 명절엔 특히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저도 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부모님께 아버님 기다리세요. 예, 많이 용돈 드리시기 바라면서 꿈이요 다시 한번 앵콜송을 들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배갑고 그 속에 그리운 여울 하늘에 속삭이는 일곱빛 깔무지개가 오늘에 울네
바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 눈을 써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앵두피 끄고 은두보래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